반갑습니다. 아마추어랑 골프스윙 클리닉의 수인경고가 황준우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루에 하나씩 청기누설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근데 원래 제목은 하루에 하나씩 10분 레슨이었어요. 근데 도저히 저는 10분 안에 못 끝내겠어요. 자꾸 짧게 해야 된다라고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는 그냥 정말 영상 짧게 올리고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조금만 말 바꿔가지고 말장난하면서 그렇게 이제 짧게 올리면서 구독자 모으고 조회수 좀 모으고 그런 성격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저는 뭐 했던 말 또 한 뭐 리플 남기는 사람이 했던 말 또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했던 말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술자리에서 했던 말 계속 또 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고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한 거를 뭐 선생님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마다 중요한 거를 계속 말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는 뭔가 세뇌시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했던 말 계속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기누설로 바꿨는데 자 청기누설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프로들 보면 이제 영업비밀이다 하는데 실제로 프로들이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해봐요. 그러면 자기가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자기만 아는 어느 누구도 안 가르쳐준 자기만의 영업비밀 절대 안 가르쳐준데 이거 하면 뭐 레슨이 끊기 내려서 너무 말했는데 알고 보면 다른 프로들 다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뭐 전에 보니까 한번 보니까 또 어떤 그 우리나라 유튜브에 이제 유명하신 이제 구독자 많고 조회수 많은 이제 프로님은 자기가 유튜브에서 단 한 명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자기가 최초로 유튜브에서 최초로 말하는 거라면서 엄청난 영업 비밀. 뭐 저 아까 말한 청기 누설 같은 거를 푼다라고 딱 하면서 뭐라 싶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캐스팅 알아요, 보다가. 전부 다 캐스팅은 하지 마라고 하는데 자기는 캐스팅해라. 그 하와이 골프님이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엄청나게 유튜브에서 단 한 명도 얘기한 적이 없는 그런 거를 영업 비밀이야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거 제가 5년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5년 전에 제 영상 보면은 제 캐스팅하라. 그냥 찜질복 입어가지고 사우나에서 그냥 250m인가 260m 간단히 날리기. 캐스팅해가지고 제가 시범까지 보면서 260m 뽕뽕 날리는 게 있었거든요. 유튜브에 아무래도 얘기한 사람이 누가 없어요. 제가 이미 얘기했고 그 조회수 엄청난데. 그죠? 예. 그런 거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골프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프로들이 자기만의 영업비밀이라고 하다고 하지만 골프라는 그런 범주 안에서 전부 다 그냥 말 바꾸기예요. 말장난이에요. 어차피 골프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기본이 중요하고 고정관념에 뭔가 기초 그 다음에 뭐 교과서 같은 그런 것들은 이미 유튜브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럼 그 안에서 아무리 본인이 영역비밀이라고 하기, 뭐, 자기만 아는 지식, 이거 하면 레슨이 끊기네, 많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다 똑같은 얘기를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제 스윙이라든지 제가 아는 이론이라든지 깨달음은 이 사람들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냥 제 모든 동작은 그냥 오로지 제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겁니다. 뭐 물론 저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따라하고 여기 배도건도 들어가겠는데 보면서 따라하지만 그런 동작들을 골프는 오늘 이제 배노건에 관해서 또 얘기할 겁니다. 이거 청기누설이에요. 배노건에 관해서 하는데 배노건을 보든 타이거 우즈를 보든 로리 맥길로이를 보든 그 사람들을 보면서 프로들도 자꾸 따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비밀을 알려고 하고 그걸 레슨을 하고 근데 보는 시각 자체가 골프 프로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에서 다른 사람의 동작을 봅니다. 당연하죠. 그게 야구 또 공 던지는 것도 이렇게 하잖아. 공을 진짜 태어나서 공도 한 번도 안 던지고 공을 못 던지는 프로도 공 던지는 걸 자꾸 설명을 해요. 이렇게 뭐 왼발 디디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공 던진 걸 설명하는 자체가 자기가 직접 공을 던지면서 뭐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최소한의 투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자기가 직접 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슬로우모션 찍어보고 비교해보고 이런 조금이라도 공부한 게 아닌 그냥 상식 내에 아 골프는 당연히 헤드를 던지고 스윙을 할 때 왼발을 누르고 딛고 차니까 아 그럼 당연히 다른 운동도 그렇게 할 거야. 우리는 프로인데 우리는 한 분야에서 운동의 프로니까 다른 프로들은 마찬가지 똑같은 동작을 할 거야. 그리고 그냥 넉 하고 그냥 야구 동작 던진다라고 왼발 딛고 던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게 그냥 상식으로 보는 거야. 상식으로. 그래서 오늘 청기누설. 근데 아까 말한 저는 상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저 혼자 스스로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뭐 청기누설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독 던졌는데 그게 알고 보면 청기누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됩니다. 제가 말하지만 저는 아마추어고 일개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다라고 그냥 이걸 성경의 말씀처럼 믿어가지고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프로 말들은 다 듣고 따라해. 근데 저는 아니잖아요. 그냥 듣고 자기가 청기누설이라 생각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면 뭐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구독자 모으려고 이제 오기가 생겨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면 뭐 악플 남기셔도 되고 뭐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프로의 레슨을 보면 그런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이미 세례받고 프로의 말들은 무조건 다 맞고 프로의 말이 뭐 따라 했을 때 자기가 안 되면은 프로를 탓하는 게 아닌 자기 몸뚱아리를 탓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기누설 뭘 할 거냐면 배동원 레깅. 여러분들 이제 골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결국에는 뭐 상급자로 올라가면 레깅 끌고 와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어드레스 기본. 그 레깅과 어드레스가 둘 다 어디서 나왔냐면 저 배너건에서 나왔습니다. 배너건 옹님한테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어드레스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골프는 끝. 그리고 그래서 전부 다 팔꿈치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잡으라 하는 것 자체가 그 배노건의 책자에서 나온 그 그림. 배노건은 실제로 그렇게 안 하는데 화가가 그냥 배노건 만들고 그런 엉뚱하게 그린 그림을 또 프로들은 자기가 스스로 연구. 배노건이 자세를 잡는 걸 연구를 누구만큼만 정말 한 1분만 딱 봐도 아는데 팔꿈치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 이렇게 돼 있는 걸 아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들었던 상식. 아까 말한 골프 내에서 그냥 어릴 때부터 고정관념 그런 걸로 통해서 아 나는 이렇게 배노건이란 사람을 다른 사람 자기가 연구도 안 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듣고 어드레스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니까 당연히 배노건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검색하니까 배노건 그림은 배노건이 실제 어드레스 하는 것보다 배노건의 그림이 더 유명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림 찾았는데 당연히 이러고 있네. 그리고 이제 그냥 막 이게 어드레스가 이렇게 맞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실제로 배노건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너무 길게니까. 이게 청기누설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개사기 레슨 1탄, 개사기 레슨 이제 카페에 제가 정리를 쫙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 개사기 레슨 1탄이 제가 배노건 레깅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한 청기누설이 저한테는 청기누설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 틀릴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진짜 프로가 아니고 일개 아마추어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보고 따라해서 좋으면은 요즘에 이제 제가 좋아요 구독자를 한번 모아보겠다가 이제 오기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제 청기누설을 듣고 따라했는데 좋다. 그게 나랑 생각이 비슷하다. 그러면 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 네 청기누설을 했는데 엉뚱하네 네가 틀렸네 이런 거 막 악플 남기셔도 되고 싫어요 눌러주셔도 되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의 영상은 안 그렇다 이거죠. 프로의 영상은 무조건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처럼 믿어요. 믿고 따라 했는데 저렇게 하라는데 안 되면은 그렇게 말한 프로를 탓하나 여러분들은 제 말을 탓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프로 말은 안 탓합니다. 그냥 자기 몸뚱이만 내 몸이 왜 이래 나는 운동신경이 없네 골프는 왜 이래 어려워 그 몸만 탓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프로의 말들이 틀린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래서 프로의 말이 틀린 거 오늘 하나 또 청기누설 합니다. 뭐냐면은 요렇게 딱 보면 돼요. 배노건의, 아까 말했잖아요. 배노건의 어드레스. 어드레스 틀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배노건, 제 도댄서진 영어를 하고 배노건 검색하면 바로 어드레스가 나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깅. 두 번째 레깅. 레깅도 전부 다 프로들이 끌고 내려와라 이렇게 하면서 요 각도 손목 유지하면서 이 각도 유지하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레깅을, 그러니까 그냥 여긴 배노건 레깅이라고 검색하는데 그냥 골프 레깅이라고 검색하면 또 우리나라의 얼마나 많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이제 구독자를 모으겠다고 하시는 프로님들을 얼마나 많은 레깅에 대해서 레슨을 해놨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레깅 끌고 내려와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레깅의 대명사인 배노건을 설명한 사람도 있고 배노건을 설명을 안 했지만 그래도 각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치고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자기가 시범을 보일 때 각도가 이만큼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배노건 옹님이 이렇게 이제 다운 스윙을 하면은 실제 이제 이게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냥 포즈만 잡고 있는 게 스윙을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완전히 각도가 어깨가 완전 닫혀 있고 이 정도 와서 완전 이까지 각도가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레깅을 그렇게 끌고 내려와라라고 가르치는 사람 치고, 뭐 일반 프로가 아니면 뭐 티치 프로가 아니면 투어 프로 다 치고 이렇게 레깅을 시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장타 선수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장타 선수들 중에 누구지? 우리나라 엄성용 프로님은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엄성용 프로님이 레깅을 끌고 내려 이런 레슨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각도도 못 만드는 사람이 오히려 레깅을 막 끌고 내려오니 뭐 손목 각도를 유지하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자기는 못하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프로들이 그렇게 끌고 내려오라고 하고 레깅을 강조하지만 정작 레깅의 대명사인 벤호건처럼 이렇게 못 만드는지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천기 누설입니다. 왜냐면 골프는 그 요즘의 프로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벤호건의 레깅을 못 만드는 거예요. 저는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시범도 보이고 슬로모션도 남겨놓을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했지만, 제가 맞고 틀리고라는 걸 하는 것 자체는 제가 저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 정도의 각도가 나오면서도, 그리고 벤호건의 레깅의 각도가 중요한 건, 무조건 이렇게 각도만 탁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공을 이렇게 또 치면은, 또 거리도 안 되고 이상한 스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벤호건, 그렇다라고, 제가 벤호건처럼 완벽하게 똑같은 동작은 못합니다. 사람의 관절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드레스, 그립, 방향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결국에는 모양이 조금씩은 다르게 나와요. 근데 벤호건의 레깅을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다운스윙할 때 샤프트의 각도와 이 팔의 각도를 얼마만큼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만든 거를 정작 공을 맞추고 임팩을 했을 때 날아가는 구질이 좋고 거리가 나야 돼요. 날아가는 구질이 좋은데 또 7번 아이언고 100미터 밖에 못 보낸다. 그러면 또 레깅이 쓸모없는 거잖아요. 레깅이란 것 자체가 결국에는 스윙에 있어서 첫 번째는 비거리, 거리를 내기 위해서 레깅을 하라고 하고 또 저런 각도나 이런 걸 만드는 건 좋은 스윙을 만들기 위한 또 척도가 되니까 좋은 스윙을 만들려면 또 방향성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깅을 잘하고 안 좋아하고는 그 샤프트의 각도를 만드는 그렇게 스윙을 하면서도 거리가 나고 방향성까지 좋은 스윙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결국에는 벤호건 같은 벤호건 옹님 같은 레깅을 할 수 있냐 없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면 되겠죠. 일단 해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슬로모션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올려놓을게요. 자 그냥 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벤호건옹님은 굉장히 백스윙이 정말 짧아요. 순식간에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벤호건옹님이 하는 거 보면 백스윙 탑이 한 요 정도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정도까지 다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백스윙 탑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 백스윙은 진짜 요만큼만 딱 드세요. 그리고 다운스윙 할 때 레깅을 쓰거든요. 그래 다운스윙 할 때 레깅을 쓰면 이게 각도가 요 정도로 올라오지 백스윙 탑이 이까지 올라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템포가 엄청 빨라요. 이렇게 빡빡 그냥 끝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잠깐만 신경을 좀 쓰고 해야 돼. 레깅을 저걸 하려면 제가 원래 막 저는 레깅을 하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공을 치는데 문제는 없지만 제가 편하게 스윙을 한다 만약에 그냥 정말 편하게 스윙을 한다라면 레깅이 과하게 되면 또 들어가야 될 기술이 많아가지고 좀 뭐 아직까지 벤호건 옹님처럼의 그런 이제 연륜은 안 되니까 조금 어려운 스윙이긴 합니다. 그래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저한테 익숙한 채로 할게요. 요걸 제일 많이 써가지고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자, 한번 해볼게요. 조금 슬금 맞았습니다. 몇 번 해봐야 돼요. 이게 기술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벤호건 옹님의 레깅이 시크릿이고 저 엄청난 스트라이킹을 하시죠.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지금 조금 잘 맞았어요. 그럼 7번 아이언인데 약간의 드로우가 나면서 볼 스피드가 53 그리고 캐리가 160 그러면 투어 대회를 뛰어도 무리가 없는 이 거리잖아요. 보통 이제 PGA 투어의 7번 아이언의 캐리 평균 캐리가 155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은 넘어가니까 일단은 대회 뛰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거리가 나고 그 다음에 방향선도 약간의 이제 여기서 이제 화면을 저쪽으로 안 해서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드로우로 굉장히 좋은 스윙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레깅이 저렇게 각도가 나오는지 제가 이제 슬로모션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슬로모션을 첨부했을 때 어때요, 느낌이? 뭐 완벽하게 똑같을 순 없겠죠. 아까 말했지만 사람의 관절이나 어드레스나 아니면 스윙을 하는 생각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뭐 또 누군가가 뭐 정말 그냥 데칼코마니처럼 너는 무릎의 각도가 어떻니, 뭐 손의 각도 어떻니, 뭐 그 다음에 뭐 힙턴이 어떻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야 저도 뭐 완벽하게 똑같을 순 없지만 그래도 각도나 이런 거나 내려올 때 레깅이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딱 여러분들 이 어깨가 딱 수평이 될 때 제 슬로우모션을 딱 정지를 하면 저도 한 이만큼의 각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도가 나와서 쳤을 경우에 제가 아까 말한 방향도 굉장히 예쁜 드로우에 거리도 어느 정도 나고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좀 레깅을 정확하게 썼으니까 그런 방향성과 거리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 시크릿이 과연 뭐냐? 이게 첨지 누설인데 이런 게 정말 요즘에는 진짜 계속 제가 아깝다 아깝다 소리를 하잖아요. 진짜 아까운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한 첨지 누설 프로들의 그냥 뭐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리고 아니면은 뭐 자기가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첨지 뭐 영업 비밀이 아닌 이거는 진짜 영업 비밀이자 첨지 누설이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딱 듣고 나서 정말 저랑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지구상의 모든 레깅이란 영상을 다 찾아보고 다 해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베노건 홍님만큼 이만큼까지 레깅을 정말 레깅을 할 때 굉장히 백스윙을 크게 하고 뭐 오버스윙을 하고 레깅을 하는 뭐 버바슨이나 그런 선수들은 이제 또 있지만 진짜 백스윙을 진짜 요만큼을 딱 하고 레깅을 빡 써가지고 그렇게 진짜 이 정도의 각도가 나오면서 치는 선수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노건 시크릿이라고 하잖아요. 시크릿이 결국엔 저 레깅이 시크릿이거든요. 근데 왜 저게 시크릿이냐? 왜? 그리고 왜 시크릿인데 다른 사람들은 레깅을 설명을 하고 레깅을 시범을 보여도 정확도가 안 나오는데 나는 정확도가 나오느냐? 이게 고정관념이랑 기본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근본 차이입니다. 방금 말한 요즘의 선수들이 왜 저렇게 레깅을 하는 선수들이 없고 요즘에 레슨 프로들이 레깅을 열심히 하고 베노건 레깅만 아니면 뭐 각도 유지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레깅을 강조해도 저 정도 각도가 나오는 사례가 없냐. 그거는 요겁니다. 딱 하나. 요것도 아깝긴 합니다. 진짜 아까워요. 진짜. 근데 진짜 자꾸 프로들의 레슨이 많아질수록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여러분들 같은 저는 아까 리플에도 남겼는데 진짜 프로 여러분들은 라이센스가 있고 프로의 자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고 너는 아마추어니까 일개 아마추어고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뭐 하냐인데 결국에는 레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느냐 안 느냐잖아요. 그죠? 뭐 라이센스가 뭐가 필요합니까?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봤자 여러분한테 안 들면 그 레슨이 뭐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레슨이라는 건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프로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잘해가지고 라이센스 따면 뭐합니까? 자기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돈을 몇 억씩 투자하면서 그렇게 뭐 레슨도 배우고 필드도 하고 그렇게 잘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프로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 여러분들 신경을 쓸 것 같아요. 나만 믿고 따라해. 그리고 이걸 뭐 레슨관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내용을 올리는 하면서 뭔가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아마추어를 위하면서 뭐 레슨을 막 영업비밀하고 풀어주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프로들은 저도 뭐 프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프로에 있을 때는 일반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무슨 이 사람들이 잘 추고 말 추고 오로지 그냥 자기한테 곁에 있는 학생들만 신경을 써요. 모르는 사람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왜 그렇게 막 영업 비밀이라고 막 던져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엄청난 막 레슨인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구독자 조회수가 곧 돈이거든요. 돈이 만약에 유튜브에서 아무리 그렇게 올려도 돈을 못 번다 그러면 누가 올리겠어요? 요즘에 프로들의 레슨이 왜 그래 많아요? 유튜버가 돈이 되거든. 그죠? 저는 돈 안 돼도 그냥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구독자 돈도 안 됩니다. 진짜 돈도 안 돼요. 뭐, 올려봤자 뭐, 제가 뭐, 일개 아마추어가 뭐, 구독자가 뭐, 10만 명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같은 아마추어한테 도움을 주는 걸 좋아해서 그냥 뭐, 꾸준하게 그냥 그게 제 그냥 즐거움이니까 그냥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같은 아마추어끼리 공감을 하고 제가 그나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 또 몸을 쓴 사람이 몸을 더 잘하니까 제가 먼저 저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이 없고 그런 연습을 할 시간이 없고 또 몸에 대한 이해도가 안 되니까 같은 아마추어지만 제가 먼저 이렇게 노가다를 해서 솔선수범을 해서 알아낸 것들을 같은 이제 아마추어한테 그냥 정말 같은 심정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 저도 이제 골프를 개고생을 했었으니까 같이 공감을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을 던져줄 수 있고 정말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고 뭔가 아마추어들이 고생을 안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지 뭐 돈 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돈 벌면 그냥 유료밴드만 계속하고 유료 팀 안 풀면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뭔가 구독자와 조회수를 모으는 그런 레슨을 하고 그런 아무리 영업 비밀을 풀든 그게 과연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골프로 고생을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해서 뭐 그런 프로들도 있겠죠 당연히. 예. 근데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그렇게 진짜 생각이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유명합니다. 저처럼 말도 길고 뭐 설명도 막 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상에 길이도 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바로 보고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짧고 뭐 했던 말 또 하고 아니면 맨날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굉장히 짧지만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유튜브에 유명한 조회수 많은 프로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신경을 안 쓰는 게 저는 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또 사설이 이렇고 제가 영업 비밀을 자꾸 풀고 저만의 진짜 청기누설을 풀 때는 아까운 마음에 자꾸 이런 말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했던 말 계속도 하지만 자 이제 영업 비밀 청기누설 풀게요. 왜 요즘 프로들이 저 레깅을 못 하느냐? 요즘의 골프는 또 이게 기본이에요. 골프채를 이렇게 몸 앞에 두죠. 그러면은 백스윙을 해도 골프채를 몸 앞에 두는 거예요. 피니시를 가도 몸 앞에. 몸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레깅을 하더라도 여기서 몸 앞에 있는 상태에서 레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레깅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끌고 내려오라 유지하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실제로 그 사람들을 슬로우모션으로 분석하면 레깅이 저만큼 나온 사람 없습니다. 저 레깅의 비밀이에요. 청기누설입니다. 베노건의 레깅은 그러니까 베노건의 레깅을 분석하고 싶으면 그냥 요것만 봐도 알아요. 요것만 봐도. 저는 원래 그냥 춤을 추고 사람의 몸을 아니까 이 사람이 그냥 정지하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런 것들 보이거든요. 여기 딱 봐도 압니다. 요것만 봐도 알아요. 이 레깅의 비밀. 이걸 왜 모르고 이걸 왜 시크릿이라고 하는지 나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저는 저것만 봐도 아는데 뭐냐면은 베노벌레 레깅을 하고 싶다 아니면 방금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릴 정도로 이렇게 각도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개사기 레슨 1탄에 이렇게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말고 업을 하라는 것도 저게 각도를 만들긴 합니다. 근데 오늘 하는 거는 더 시크릿이에요. 더 시크릿. 1탄보다 더 오히려 더 시크릿. 뭐냐면은 베노건의 레깅을 하고 싶으면 백스윙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백스윙을 하는 이 상태에서 이 체가 내 몸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다운스윙. 이 체가 내 몸에서 특히 양팔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체 자체가 내 몸 양팔의 중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는 이 상태에서 이 체가 내 양팔의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타고 내려와야 되냐면 백스윙을 하고 내가 양팔의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타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타고 와야 돼요. 여기를 체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몸의 중간에 있는 게 아닌 몸 양팔의 몸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체가 어디를 타고 내려오냐면 여기를 타고 그래서 같이 올라가더라도 다운스윙을 할 때는 이 체가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베노건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양팔꿈치를 모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체를 이쪽으로 보내려면 양팔꿈치를 그대로 그냥 올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모으고 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올라가면은 이 중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베노건은
어드레스 때 이렇게 약간 벌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오해해서 어드레스 때 이렇게 팔을 쪼아라고 하는데, 베노건의 말은 그 팔을 쪼아라는 거는 절대 어드레스에 쪼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올라가, 만약에 이렇게 벌려주고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팔을 쪼는 걸 어떻게 쪼냐면, 이 상태에서 또 체를 중간에 두고 이렇게 쪼는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쪼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팔이 완전히 이게 겨드랑이 이렇게 쪼아지죠? 그리고 체가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 있죠? 이렇게 타고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 지금 저 상태에서 보면은 샤프트가 이 오른쪽 어깨의 뒤쪽에서 여기서 와요. 이게 벤호건의 시크릿입니다. 지금 각도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거를 모르고 전부 다 요즘의 골프는 전부 다 체를 몸 앞에 두라. 백스윙에도 몸을 앞에 두라, 계속 앞에 두면서 치라라고 하니까 레깅을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레깅을 이렇게 앞에 두고 만든다. 심하게 만들면 이거는 바로 찍혀요. 엎어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레깅을 만들려고 하다가 보면 더 엎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정관념, 기본, 세뇌된 그런 체를 몸 앞에 두라고, 그 다음에 뭔가 손목 각도를 딱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또 쳐야 되니까 이걸 그냥 바로 치니까 이거 바로 찍어치거든요. 근데 레깅 그리고 특히 인아웃, 뭐 샬로우, 뭐 베노건은 샬로우로도 유명하니까, 샬로우는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체가 이쪽으로 벗어나서 내려오면 몸에 어디서부터 나와요? 체가 완전히 팔꿈치, 팔보다도 안쪽에 있죠. 그래서 인에서 아웃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딱 보면 보입니다. 원래 사람의 눈은 절대 모르거나 엉뚱하게 알고, 베노건의 레깅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냥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베노건이 지금, 베노건 홍님이 지금 샤프트가 어깨 뒤에 있어도 이런 것들은 안 보여요. 그냥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동작은 그 사람의 동작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 말한 프로들이 말한 기본이라는 게 세뇌되어 있으니까 그 프로들조차도 저런 것들을 못 보니까 저게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오로지 그냥 춤에서 17년 동안 사람의 몸을, 저는 춤출 때도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걸 비비려 봤을 때 골프도 그냥 저거를 골프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몸 앞에서 이런 기본은 저는 아예 없거든요. 그냥 저거 보고 그냥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안 해? 따라해볼까? 그리고 또 따라했는데 뭐 동영상을 뚝 찍었는데 내가 안 나와. 그러면 아, 저거 대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프로들은 그 기본 상식에 대해서 더 기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으면 무조건 따라하려고 해요. 따라하다 어느 순간 딱 나왔는데 저렇게 비슷해지는 게 저만의 이제 시크릿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란 게 얼마나 그렇다고, 그러면은 요즘엔 전부 다 체가 앞에, 요렇게 몸 앞에서 이렇게 다녀야 되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백스윙이라도 몸 앞에 있으라, 요렇게 몸 앞에 있으라고 하고, 그 몸 앞에 있으라는 말이 여기서 제일 먼저 이게 뭐냐면 타이거즈가 몸 앞에 있으라고 했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타이거즈는 레깅이 많이 나온 스타일이 아닙니다. 베노거처럼 이렇게 안 나와요. 물론 타이거즈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 손목 각도가 유지가 되지만, 베노건 옹님은 유지가 되는 게 오히려 더 꺾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레깅이 까지 내려오거든요. 근데 타이거즈는 아까 말했지만 몸 앞에서 그냥 유지하면서 내려오니까 한 요 정도의 레깅 각도가 나오지 저만큼만 나옵니다. 이 차이인 거예요. 근데 또 대부분의 현대 골프의 레슨은, 현대 골프의 이론은 누구한테 나왔어요? 타이거즈죠. 그죠? 그래서 한 현대 골프는 이런 거예요. 현대 골프의 이론은 진짜 웃긴 게 한 거의 한 80-90%는 타이거 우즈의 말, 타이거 우즈의 슬로우 모션으로 다 따왔어요. 그 타이거 우즈의 80-90% 정도 되는 그런 뭔가 이론, 뭐 타이거 우즈의 슬로우 모션에서 나오는 그런 몸동작, 그 다음에 타이거 우즈가 말하는 이런 동작으로 인해서 현대 골프의 이론이 거의 80-90%는 타이거 우즈입니다. 근데 나머지 한 10-20% 정도가 저 아직도 화자가 되고 아직도 전설의 스트라이크인 베노건의 딱
두 가지 어드레스와 레깅이. 근데 그 벤호건에서 따오는 그거는 타이거즈의 8, 90% 정도 되는 그 모든 다 기본에서 고작 10%, 20%밖에 안 됩니다. 벤호건의 어드레스와 그 다음에 레깅은. 근데 이 10%와 20%가 제일 뭐예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드레스가 그렇게 중요하고 어드레스만 잘 잡혀도 자세만 잘 잡혀도 골프를 반은 시작한다면 그 제일 중요한 어드레스와 또 거리를 보내거나 뭔가 스윙을 좋게 만드는 그 또 제 스윙에서 제일 중요한 레깅은 벤호건을 따오는데 또 벤호건이랑 전혀 엉뚱하게 오는 모든 이론은 전부 다 또 타이거즈로 그러니까 타이거즈 이론을 가지고 정작 어드레스는 벤호건처럼 해요. 레깅은 벤호건처럼 해요. 그러니까 타이거즈의 이론을 가진 현대골프를 타이거즈의 이론을 몽합해 둔다는 이런 각도 뭐 플랫하게 만든다 이런 각도 플랫? 벤호건은 일부러 커핑합니다. 혹나서. 그러니까 모든 한 8, 90%의 이론은 전부 다 타이거즈에서 나오고 타이거즈의 이론으로 몽합해 두고 뭐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고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제 교과서처럼 세뇌를 받은 프로들이 벤호건의 레깅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벤호건의 시크릿 저렇게 채가 이렇게 뒤로 간다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근데 또 자기들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기들은 다 안다고 생각할걸요. 프로들 중에 벤호건의 레깅을 못한다라고 벤호건의 레깅 시크릿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 안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한 자기들의 머리 상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구 공을 던지는 걸 자기가 직접 잘 던지고 연구들 해본 게 아닌 아 나는 골프할 때 이렇게 하니까 야구도 이렇게 틀림없이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야구 공을 던지는 것도 다 알아. 뭐 주먹 펀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또 유명하신 분은 이제 주먹 펀치할 때 이렇게 한다. 펀치할 때 실제로 이렇게 안 합니다. 아 이렇게 탁 빼는 이런 의견을 복싱도 배워봤습니다. 저는 야구공 던지는 것도 사회인야구 하면서 투수 해볼 거라면서 딱 분석도 해보고 슬로모션 보고 야구 투수도 해보고 복싱을 실제로 가서 배워보고 그냥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골프 프로들은 자기들의 기본이라는 건 오로지 그냥 어릴 때부터 세뇌받은 타이거즈의 그냥 한 가지 그런 몸동작 그런 이론 그걸 가지고 다른 것들을 전부 다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벤호건에 이렇게 이쪽으로 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아무도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벤호건이 아니더라도 레깅을 할 때 진짜 레깅을 잘할 때는 중간에 두는 게 아닌 이쪽 오른쪽 뒤로 빠져야 된다. 이거를 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골프 레슨 레깅 해서 생각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기들은 레깅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타이거즈만큼 와서 하는 게 현대 골프의 이론이 합니다. 만약에 그냥 타이거즈의 정도의 레깅을 하고 이렇게 모함해두고 이 정도만 레깅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맞는 소리긴 한데 정말 벤호건만큼의 레깅 그리고 레깅이 중요하다 강조라 하는 거는 그만큼 레깅의 대명사인 벤호건의 레깅을 설명하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설명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아까 말한 기본이란 전혀 1도 없는 제가 그냥 혼자서 노가다로 그냥 맨날 프레임별로 컴퓨터로 뒤져가면서 하고 내 모습 찍어보고 따라해보고 그냥 생 노가다로 아무것도 백지 상태에서 생 노가다로 혼자만 알아낸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완벽하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최소한의 시범이라도 보여줍니다. 진짜 그래서 벤호건의 레깅 백스윙을 요런 겁니다. 잘 보세요. 벤호건의 레깅을 진짜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샤프트가 있죠. 그럼 오른쪽으로 와도 몸 앞에 샤프트가 있고 왼쪽으로 와도 몸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 샤프트라는 게 항상 몸의 중심을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면은 또 골프에서 뭐가 중요해요? 팔 삼각형도 중요하다 하죠. 그러면 삼각형 자체도 이 샤프트가 중간에 딱 꼽혀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레깅을 못 만드는 거예요. 벤호건의. 벤호건 레깅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와서 순간적으로 이 샤프트는 둘, 샤프트로 굴리면서 팔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요건 말로 하면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굴리면은 샤프트는 굴려지기는 하는데 안 와요. 굴려지기는 하는데 안 오거든요.
그래서 굴리는 동안에 내 팔만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 팔만 쑥 빠져나오면 팔의 요쪽 면, 요쪽 면에 샤프트가 달랑 달려있거든요. 이 앞쪽 여기 면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굴리면서 이쪽으로 빼서 여기서 와야 돼요. 여기서 달랑 달려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굴리면서 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이 레깅으로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야구선수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벤호건이 자기 스윙, 저런 스윙을 누구한테 배웠냐? 당시 4번 타자한테 배웠죠. 야구선수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죠. 그래서 야구선수들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야구선수들은 찍어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찍어친다고 이렇게 찍는 게 아닙니다. 찍어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라인드롭 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여기서 그냥 아까 말한 내 팔 중간에 배트를 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른쪽 팔꿈치, 그러니까 오른쪽 팔꿈치를 집어넣는다 이런 소리도 여러분들은 그게 배도건이 이제 레슨할 때 자꾸 그러잖아요. 오른쪽 팔꿈치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다 정말 엉뚱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엉뚱하게 자기가 최소한의 연구를 하고 저렇게 레깅을 따라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냥 자기 상식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좋네. 저렇게 배노걸 레깅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배노걸 레깅 잘 보세요. 배노이 자꾸 이렇게 오른쪽 팔꿈치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막 레슨하는 유명한 동영상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냥 몸에 이렇게 아까 말한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딱 둔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넣는 아닙니다. 팔꿈치를 왜 집어넣냐면 팔꿈치를 집어넣는 게 아닌 팔꿈치를 이 여기 샤프트보다 앞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는 동작을 이 팔꿈치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팔꿈치를 이 들고 있는 도구보다 앞으로 빼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팔꿈치를 자꾸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팔꿈치를 오른쪽 옆구리에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이 도구보다 더 빼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치면 오면서 딱 하는 순간 여기 야구 선수들이 왜 이렇게 빠따를 이렇게 들고 있냐면 이렇게 들고 있어야 이걸 순간적으로 안으로 확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확 밖으로 빠져 있는 오른쪽 팔꿈치가 이 들고 있는 도구의 오른쪽 팔꿈치가 안쪽으로 앞으로 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이렇게 들고 있고 굉장히 찍어쳐라 하는데 샬로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죠. 그냥 찍어치면 이렇게 칩니다. 근데 이 오른쪽 팔꿈치를 이 도구 안쪽으로 확 들어가 그러니까 자리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밖으로 빠져있는 오른쪽 팔꿈치와 중간에 있는 도구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와서 탁 바꾸면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배튼 찍으러 내려가고 있는데 이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온 순간 이 윗대가리 요 부분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퍼블로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구 비밀이에요. 그래서 배너건이 야구 스윙, 야구 타자한테 이 스윙을 배워서 자기도 야구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전부 다 배너건이 이제 설명할 때 왼쪽 무릎 이렇게 하니까 배너건의 비밀하면 또 왼쪽 무릎을 돌려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 팔꿈치 이렇게 붙이면서 왼쪽 무릎 돌려라 이런 것만 강조.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기본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사람의 기본이라는 게 세뇌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몸의 움직임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면은 그 사람을 연구를 하고 자기 기본이라는 걸 다르고 그 사람의 기본을 알아내려고 하는 해야 되는데 골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냥 이거랑 똑같이 하겠지라고 다른 사람을 똑같이 그냥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습사 이런 거죠.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뭐 채 들고 이렇게 치는 거 똑같잖아요. 날라오는 거로 네트를 넘기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탁구 선수들이 이렇게 네트를 넘기는 거를 아 나는 이렇게 네트를 넘기니까 당연히 테니스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탁구는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테니스는 너도 그렇게 해. 그리고 이제 테니스 레슨을 막 할 수도 있겠죠. 골프 프로들이 야구 공 던지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테니스랑 야구랑은 탁구랑 스트로크 자체가 다르거든요. 테니스는 그냥 바로 잡아가지고 빨리 오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치면 되는데
탁구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드라이버만 걸면 되는데 테니스는 그렇게 치면 이렇게 땅바닥으로 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골프 같은 레깅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탁구 선수들이 자기가 탁구를 잘하고 어차피 같은 공이 날라오고 어차피 같은 채로 네트를 넘기니까 아 나는 탁구를 잘하니까 테니스 너네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분석도 안 하고 진짜 배워보지도 않고 그걸 판단을 하는 게 이제 골프라고.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 스스로 다 노력해요. 어쨌든 뭐 방법만 가르쳐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너원을 레깅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중간의 샤프트보다 오른쪽 팔꿈치가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돼요. 이게 이렇게 그냥 집어넣어. 잘 보세요. 오른쪽 팔꿈치를 그냥 집어넣으면 언제나 팔꿈치 대비 샤프트는 앞에 있습니다. 이까지 빼야 돼요. 느낌상. 샤프트가 이 여기에 달라붙어.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팔꿈치가 약간 뭐라 해야 돼? 집어넣는 게 아니 빠져나와야 돼. 이 샤프트 대비 팔꿈치가 빠져나와야 이렇게 레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로 한 번만 그냥 슬렁 칠게요. 그냥 방법을 알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방법을 알면. 야구순이랑 똑같으니까 여러분 레깅 하고 싶으면 야구 배우러 가면 돼요. 골프 뭐 맨날 끌고 안에 손목 이런 거 각도 유지한 것보다 야구 선수들 치면은 이 골프 드라이버를 레깅 엄청나게 하면서 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와가지고 팔꿈치가 이렇게 빠져나온다. 하나 둘. 레깅이 얼마나 쉬운데. 어쨌든 또 하나의 저는 청기누설 지구상에 있는 어느 골프 프로도 안 알려주는 건지 알려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도움이 되면은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정말 구독자를 모으려고 이제 이게 오게 생겼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자꾸 아까 말한 결국에는 저는 이런 거를 알아내고 저 스스로 동작도 만들 수 있고 저 스스로 스윙도 다 할 수 있고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아까 말한 기본이 없어서 그래요. 혼자서 다 알아내서. 근데 그러면 기본이 없으면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도 배워야 되고 뭔가 프로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따라해야 더 빠르지 않냐 했는데 그게 만약에 더 빠르면은 프로들이 맨날 배우고 그렇게 뭐 프로들이 말한 대로 따라해서 그게 더 훨씬 더 빠른 길이고 더 쉬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골프도 쉬워야 돼요. 근데 골프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운동입니다. 왜? 그 프로들이 말하는 기본만 그냥 세뇌받아서 맹목적으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알아낼 노력을 스스로 안 해요. 그래서 골프가 정말 여러분들 실력이 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처럼 이제 몸을 분석을 할 때 기본 상식이나 골프 프로들의 말로써 그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동영상을 찍어보고 비교하고 원하는 닮고 싶은 프로들의 이제 영상을 보고 그런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배너건은 절대 요즘 현대 레슨의 골프의 샤프트를 몸 앞에 둔다, 헤드를 몸 앞에 둔다, 골프채를 몸 앞에 둔다의 레슨으로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그런 레깅 시크릿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배너건의 시크릿을 알려드렸고 제가 또 시범까지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레깅 한번 만들어 보세요.